사람들은 이걸 아주 목적 있는 곳에 활용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것이 정치적 포토 몬타주라고 그러는데, 요 앞에 걸 빼면 포토 몬타주의 초기 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바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시작을 해요. 그 대표적인 작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요 사진은 포토샵이 있기 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간쯤이 돼요. 두 전쟁이 일어나기 중간쯤이 되고요. 지역은 유럽의 한복판, 중유럽, 오스트리아에서 시작이 돼요. 거기에 있었던 존 아트필드라고 하는 편집인이 일러스트레이터도 잘했어요. 이 사람이 사진을 이용해서 당시 정치적인 이슈를 부각시키려고 일러스트레이션 잡지를 만들어요. 그 잡지의 이름이 얘예요. 그리고 그거를 발행하는데 거기다 적극적으로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씁니다. 왜 이런 이미지를 쓰냐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강력한 힘은 우리가 어떤 프린트물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건 사진이에요. 두 번째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이고요. 세 번째는 글이에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판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 순서대로 우리는 바라봐요. 늘 보고 있는 풍경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도구는 바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매체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잘 이용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해서 사진을 잘라서 넣고 사진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서 포토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이슈는 뭐냐 하면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을 비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저 아저씨가 팔을 들고 있어요. 왜 들고 있을까요? 네? 하이 히틀러 맞습니다. 하이 히틀러예요. 네. 하이 히틀러인데 왜 척추가 S자일까요? 심화 문제. 네? 히틀러를 비꼬기 위해서. 아니에요. 뭘까요? 네? 나치. 만자, 이거, 그, 역으로 된 나치 그거요? 아니에요. 네. 인체 실험. 예? 인체 실험. 인체 실험. 아니에요. 물론, 그,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히틀러의 최측근 부대가 SS 부대예요. 그걸 비꼬고 있는 형태예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대놓고 비꼬는 거예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니네 측근 세력 만들고 독재하고 이런 식으로 정권을 몰아가고 전쟁의 구덩이에 몰아넣지 마라 라는 걸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가 취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사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비평하는 거죠. 이 아저씨는 히틀러 전에 있었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현대적인 프로이센에서 독일이라는 국가를 형성하는 첫 번째 총리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평해서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포토 몬타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돼서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요. 그러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래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런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집단이 있었어요. 그 집단은 뭐냐면 냉전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생기고 공산주의가 생겨지고요. 반대편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생기죠. 미국을 중심으로 두 개의 이념이 서로 대립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이념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포스터를 이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비에트 연방에서 만든 정치적인 포스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포스터는 그냥 흘려넘기기에는 너무도 예술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다다이즘과 구조주의, 그 다음에 그 바우하우스를 통해서 디자인의 틀이 완성돼서 그 구조주의 작가들이 바로 러시아에 고용돼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념을 설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형태의 정치적인 포스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온 소련 연방에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한번 책을 찾아보세요. 러시아인가? 소비에트 연방의 포스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컬렉션이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술스러운 작업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했던 석사 논문의 시작이 바로 저 러시아 포스터를 보면서 시작했어요. 포스터를 봤는데 그 포스터가 지금 포토샵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근데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이때 만들어진 건데 너무도 완벽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도대체 디지털이라는 건 뭐고 디지털 합성이라는 건 뭐냐 라는 물음에서 제 논문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보게 된 계기가 저희 학교 도서관에 있었던 러시아 포스터 오리지널을 보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찾아보세요. 요걸 통해서 조금 조금씩 발전해요. 사진과 그래픽이 결합되고요.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이 결합되고요. 그래픽 아트가 포함되기 시작해요. 공산주의 진영에서 이런 형태의 포스터가 만들어졌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조금 더 자유로워서 실제로 포스터는 별로 가치를 둘 만큼은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행했던 형태를 비판하는 그런 예술가의 집단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핵 무장에 대한 것들을 비평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사진을 이용한 몽타주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사진들도 만들어져요. 요 사진의 베이스가 되는 사진은 사과를 뚫고 지나가는 총알의 모습이에요. 요거는 예전에는 촬영이 쉽지 않았는데요. 요거를 찍기 위해서 몇 가지 그 과학적인 수단을 사용해요. 속도와 동작 속도를 식기시키는 장치를 이용해서 스트로버랑 여러 가지 것들을 합성해서 총알의 움직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개발되는데 그 시기에 그걸 이용해서 첫 번째로 실험했던 사진 중에 하나예요. 요게 저희 학교에서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촬영이 됐고요. 그 이미지가 널리 퍼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이 만들어져요. 광고에서도 쓰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술가에 의해서 니네 이딴 식으로 하면 지구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으로도 전이되죠. 뿐만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아주 유명한 아이코닉한 그런 사진을 가져다가 변형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퀴즈를 한번 하고 갈까요? 요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원래 오리지널 사진. 예. 오리지널 사진은 뭘까요? 네? 오리지널 사진이 정말로 유명한 사진이에요.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진이었고요. 매그넘이 찍었던 이 사진 한 장으로 미군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바로 태평양 전쟁의 결과물을 낳게 되는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미국과 일본의 전쟁에서 섬을 하나 점령을 해요. 아주 중요한 섬인데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다음에 나왔던 퍼스픽 모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미드가 있었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보세요.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섬을 점령하고 미 해병대가 거기 점령하면서 성적기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이게 워낙 유명한 사진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원칙이 생기냐면요. 미군 무대에서 미국의 그 성적기죠. 성적기는 양쪽 팔에 부착이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별이 있는 부분이 항상 앞쪽을 향하도록 붙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국기가 반대로 붙는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태극기는 항상 정면으로 본 모습으로 붙이는데 미군 부대는 별이 앞으로 가게 붙여요. 왜냐하면 이 사진 때문에 그래요. 이 사진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대병대에서 먼저 모든 성적기는 별이 전방을 향하도록 부착한다는 원칙이 생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기념비적인 사진인데요. 여기다가 던져놓은 메시지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발전한 거대 자본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걸 비꼬고 있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깃발을 꽂고 있다라는 걸 비평하는 미국 자체 내의 예술가들의 자정을 보여주는 형태로 사진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뭐 이제 뭐 극도로 60년대 지나면서 무도 얻게 되고 아주 극단의 부를 누리게 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자본주의 형태들에 대해서 예술가들은 불평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말에 흑인의 방 운동과 KKK 운동이 과열되면서 그런 문제를 비꼬는 사진이나 그 다음에 거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문어발식 기업들이 하는 행태들 이런 것들을 비평하거나 아 이제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 난 모르겠다 라는 형태의 완전히 내용을 알 수 없는 사진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